자, 다음 즉석 관장님의 노래 한번 불러보실 분. 지금 손 들시고 계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댄스 한번 보겠습니다. 댄스 보시고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흔들어. 야, 양팔 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일정 오시고요. 아, 우리 남편분이 노래 부르시는 거고. 아, 보통 본인이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춤을 추는데, 우리 남편 노래 꼭꼭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사람이랑 틀려요. 아, 집에서? 사람이랑 틀려요. 작은 사람이랑 다르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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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부적절한 관계. 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이쪽 오시고, 네. 우리 일행이 있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나이가 60은 안 된 꼭 60, 뭐, 턱걸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네. 그런데 우리 오늘 8명이 왔는데. 네네. 저희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네. 상지영서대학교라는 전문대학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올 6월 달에 사회복지관 졸업한 동문들입니다. 아. 같이 대학교를 예, 예. 다니셨던 동문들, 예. 동기분들이 이렇게 오셨네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날짜를 잡아서 여행을 오게 됐어요. 네네. 왔는데 이런 걸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하.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 예. 남해 미정 보물섬 멸치 축제, 보물섬 미정 한 멸치 축제 오르고 오셨는데 예. 남해로 여행을 가자라고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아, 저기 손님 사람이. 여기 손님 든 사람이 있어요. 네네. 한번 쓰고. 네. 이분이 여기에 좋은 분 많다고 해서. 네. 이렇게 여기 오게 됐어요. 아, 여기 앞쪽에 앉아 계신 분이 그 선글라스 끼고 계시는 네, 우리 사장님. 네. 남해 가면은 볼거리와 그리고 즐길 거리가 많다. 네네. 그래서 남해로 여행을 가자. 네네. 그래서 오셨네요. 그러면 오늘 주무시고 가시겠네요. 펜션에서. 그렇습니다. 이야, 좋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래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계신데 네? 제가 드릴 건 없고 네. 사랑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사랑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사랑을 더 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노래 부르는데 혼자 부르시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같이 함께 온 우리 동문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누굴래 나오네. 네, 다 나와주세요, 다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Let's go, let's get it. 네, 반주 딱 나올 겁니다.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동진 씨 노래 아닙니까? 하동진 씨. 맞아. 맞죠, 맞죠. 맞아, 맞아.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let's go.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친구분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즉석 노래자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형품 챙겨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대표분에게 인형품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남해 미조항에서 멋진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해 미조항의 멸치, 네, 우수성 넘치는 미조 멸치를 네, 꼭 네, 많이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